이재명 대표는 또 언론에 대해서도 애완견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죠. 국민의힘은 당과 유력 당권 주자들이 나서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 독재자 예행 연습이라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희대의 망언이라 맹공했습니다.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며 이재명 한 명의 나라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 것, 유승민 전 의원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었냐고 되받아쳤습니다. 본인들 삶부터 언행부터 되돌아보고 아무리 몸값을 높이고 싶어도 부끄러움을 아시라. 이재명 대표의 말꼬리를 잡아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